술 먹고 자가지고 진짜 엄청 부었어요. 목소리도 잠기고. 오늘 사용하는 첫 단계는 이거 올영 부동의 1인 닥터지 브라이트닝 필링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텍스처는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워낙에 입소문이 자자한 아이템이라서 진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젖은 얼굴 상태로 쓸 수 있어서예요. 약간 이런 필링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나서 막 물기 닦고 쓰려면은 엄청 귀찮은데 물기 있는 채로 이렇게 워터 필링을 해주니까 편하기도 하고 마찰도 줄어서 완전 저자극으로 각질 케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쿠아 세라마이드랑 PH 미성성 포뮬러라서 이렇게 필링하고 나서도 피부 장벽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만 사용을 해도 브라이트닝이랑 결 개선 효과가 있으니까 진짜 바로 맑은 뽀얗 피부가 됩니다. 이렇게 세안 다 하고 나면은 엥? 하는 반응이 진짜로 자연스럽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번만 사용을 해도 블랙헤드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수분도 개선까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분자 히알루론이랑 특허받은 비타민C 덕분에 필링을 하고 나서도 촉촉하게 광채가 흐르는 거예요. 이제 한번 닦아내도록 할게요. 닦았는데 훨씬 더 피부톤이 맑아졌죠? 붓기만 빠지면 될 것 같아요. 데일리로 자극 없이 꼼꼼하게 각질 케어하고 싶으신 분들, 뭘 해도 뭘 발라도 피부가 되게 푸석푸석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1일부터 7일 동안 진행되는 올영 세일에서 이 모든 구성이 14,000원에 할인된다고 하니까 이거 지금 써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1년 전부터 너무 가고 싶어 했던 오파토라는 곳에 브런치를 도전을 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른 숙소가 오파토랑 진짜 가깝거든요. 근데 거기가 생겼을 때부터 막 웨이팅이 무조건 필수여가지고 감히 도전도 못 해본 곳이었는데 일단 오늘 해보고 못 가면 딴 데 가려고. 뭐 카메라 건데 왜 이래? 너무 초라해 보여서 틴트부터 바를게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밥 먹고 헤어지기 아쉬운데 이 말을 수없이 반복해도 데리고 오는 친구는 집에 가고 싶은 거겠죠? 옷도 안 갈아입고 화장부터 해버렸어요. 어떡해. 야, 이거 올라가야 돼, 계단? 야, 여기 어떻게 산다야. 아, 한 번만 들어올 생각으로 가야지. 다시는 나한테 다시 못 돌아와, 나. 어, 되게 좋다. 엄청 예쁜데? 어머나. 안녕. 거울이 불려. 아, 진짜? 그래도 마침 가방을 안 넣고. 재질 괜찮네. 나 너무 좋아해. 나 올 가을은 스웨이드야. 근데 가방 수납? 아, 짜증나. 아 진짜. 배고파요 언니? 살살? 끝나? 배고파. 뭐라고? 배고파. 캐러마이 좋아하는 거 어떡해. 미친. 또 까맣게 나온다고 할 거지. 목걸이는 하얗게 나와. 짜증나. 그래서 샌드위치는 언제 나오죠? 샌드위치 아닌데요. 에그 베네핏. 어쨌든요. 그럼 너는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 내가 먹을게. 먹어. 감사합니다. 와우. 잘 먹겠습니다. 야, 너 먹어. 쓰지 말고. 썰어 먹지. 먹으려고 썰는 거 하나 없고. 다 썰지 말고 너 먹을 것만 썰어라 이거지. 미친 거 아니야? 어, 그 바지가 맞춰도 귀엽다. 신남자 입고 왔어? 너무 귀엽네. 진짜로. 너무 예뻐. 검은색 거 얘기하겠지? 응. 검은색은 너무 많아. 너무 공항 도둑 같아. 나한테 속삭이는 모습이. 저희가 드디어 왔습니다. 감동적인 내가
깁니다. 그건데 어디 한번 빨대로 먹어봐라 이탄. 아 짠다 맛있겠다. 은하도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파우더 좋아. 시리얼을 이길 수 있을까? 그냥 비교하지 마. 이게 많은 거 맨날 비교해. 시리얼 다음으로 맛있어. 아니 비슷해. 그만큼 맛있어? 아니 저 비슷해 비슷해. 제가 작년부터 너무 갖고 싶어 했던 글렌웨이버리 부츠예요. 앞코 둥글둥글하고 이번 겨울에 뭔가 스웨이드일 것 같아가지고 어쩌다 보니까는 가방이랑 또 커플이 됐어요. 이거는 나띵리튼 제품이고 요즘 따라 뭔가 이런 스타일을 좀 메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웨이드 재질. 평소에 맛땡킴이랑 저랑 좀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셔츠 보자마자 이뻐서 아 이거다 아이들한테 이거 말해야겠다 해서 받아낸 셔츠랑 남자친구님께서 선사하신 슈프림 모자입니다. 제 오랜 위시였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모든 게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완전 세트 아이템처럼 진짜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거 셔츠는 단추가 이렇게 히든 버튼으로 있어서 잠그면 약간 이런 식으로 살릴 수가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잠궈서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부츠도 완전 찰떡이죠.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고마워. 이렇게 쳐다보는 당신 또 본다. 내 천자야. 먹어봐. 우와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긴 하나도 안 먹네. 응. 응. 맛있어. 아니 난 또 먹고 싶어질 것 같아. 진실의 종아 울려라.